SF 소설가, 과학자, 괴물작가, 괘씸 파괴자, 곽재식의 상상력과 창작 에너지가 SF 영화에서 나왔다고? 곽재식의 SF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채널을 돌리다 보면 SF에 대한 이해가 차곡차곡 쌓여나간다. SF 영화에서 준의 모래벌레를 능가하는 가장 큰 괴물은 무엇일까? 1980년대에 나온 외계에서 온 우레메의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등장한다고? 그래비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우주 작업을 배경으로 해서 SF가 아니다. 설국열차, 반도, 승리호 이전의 그 시절 한국 SF 영화는 왜 줄줄이 망했을까? 한국의 과학자들은 부산행의 좀비를 붙잡아 에너지 동력원으로 활용해버릴 사람들이라고? 입문자부터 마니아까지 한 권으로 만나는 SF의 새로운 맛.